아스날과 리버풀 경기가 있습니다. 아, 네. 이 경기 진짜 빅매치고 맨체스터 시티가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0-0으로 비기면서 리버풀이 만약 아스날을 잡는다면 1위 경쟁이 정말 더 치열해질 수 있고 아스날이 만약 리버풀을 잡는다면 4위 경쟁에서 아스날은 좀 이제는 좀 여유? 아, 뭐 여유까지는 아니다. 워낙에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정을 취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스날도 기회를 삼아야 될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맨유하고 토트넘하고 승 경기를 치렀고 네. 맨유가 이겼지만 어쨌든 비슷한 순위권에 있는 두 팀끼리 붙으면 한 팀은 울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토트넘이 울었고 그러면 아스날은 그걸 기회 삼아서 우리 토트넘 맨유하고 격차도 벌리자.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스날도 그렇고 팰리스의 고군분투 덕에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 리버풀도 그렇고 이걸 과연 누가 더 잘 살릴 것이냐라고 우리가 좀 판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한 번 만납니다. 올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이고요. 맞대결에서마다 상황들이 되게 묘하게 흘러갔어요. 특히 이제 퇴장 이슈가 좀 많았던 양팀의 맞대결. 그렇죠. 일단 2020년 작년 11월에 리버풀 안필드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4-0의 대승을 거둡니다. 셋피스에서 마네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후에 리버풀이 굉장히 쉽게 이 경기를 가져갔는데 아스날이 그전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근데 좋았던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던 팀 바로 리버풀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야 이거 체급차 난다. 아스날이 괜찮았잖아 형철이 말대로. 맞아요. 그래서 리버풀 안필드 원정이긴 하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아 안필드에서 리버풀? 확실히 체급에서의 차이가 한 두 체급 정도 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리버풀의 대승으로 끝났고 자 그리고 올해 초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네. 0-0으로 안필드에서 경기가 끝났는데 이 경기는 이제 그 자카의 네. 예, 조타에 대한 무슨 원한이 있는 건지 갑자기 그냥 시원하게 배를 찼죠.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그 행동을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저희가 몇 번 짚었잖아요. 네.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고 골키퍼 위치도 어느 정도 알았는데 왜 그랬을까? 굳이 몸을 날려서. 그러게. 바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는데 문제는 웃긴 건 아스날이 원래 그 백포로 만났을 때 약간 아스날이 초반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자카의 퇴장을 이후로 5백으로 바꾸고 내려앉으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필드 가서 잘 버티고 왔죠. 그래서 0-0이 됐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2차전인데 리버풀이 결국 조타의 멀티골로 에미레이츠 원정에서는 2-0으로 승리. 예. 그래서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랐고 우승까지 차지했죠. 세 번의 맞대결. 리버풀은 2승 1무의 성적으로 올 시즌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아스날이 올 시즌 맞대결에서 단 한 골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지금 아스날은 리버풀전 18경기 1승 8무 9패.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요. 예. 리버풀 상대로 최근 5경기 무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3경기 무득점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최근 2경기까지 생각하면 무득점이구나. 네. 계속 길어지고 있고 반대로 리버풀은 아스날 원정 2연승. 예. 근데 좀 변수가 있다면 구단 역사상 아스날 원정 3연승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달성하게 되면 최초인데 그만큼 쉽진 않은 일이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최근 리그 6경기 기준 예. 6경기 성적이 가장 좋은 1위 팀이 리버풀이고요. 두 번째로 좋은 2위 팀이 아스날이에요. 맞습니다. 왜냐? 리버풀은 6경기 6승이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6경기 5승 1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만났다고 지금 볼 수 있는 매치업이고요. 예. 아스날은 이기면 5위 맨유와 승점 4점 차로 벌릴 수 있는데 주목할 점은 4점 차로 벌려놔도 여전히 아스날이 맨유보다 두 경기를 덜 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 수년 일정이 언제 들어가냐에 따라서 체력적으로 부하는 올 수 있지만 그래도 아스날은 클럽 대항전을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 덜 치는 상황이 그래도 옛날에 맨유 토트넘 경기 수 적었던 것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에 아스톤빌라전도 그렇고 이제 남아있는 아스날의 최근 일정이 조금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빡세요. 빡세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의외의 승점을 좀 딸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역시 이 경기에서도 아스날은 조금 적은 확률이라도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될 필요가 그럼요. 있고요. 리그 5연승이고요. 최근 11경기에서 9승을 차지하고 있는 위닝 멘탈리티가 갖춰진 아스날입니다. 미쳤다. 그리고 이제 주헌영이 웃는 골을 본 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주헌영이 외대구루를 칭찬했어요. 좀 변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손가락이죠. 예. 자 그리고 리그 4경기 2골 이상씩 최근에 득점하고 있어요. 예. 좋은 분위기에 있는 아스날이다. 자 리버풀은 최근 이 6경기 6승 이기면 1위 맨시티와 1점 차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라운드 한 초반쯤이었나요? 그때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리버풀 힘이 빠지는구나. 살라 지쳤구나 하고 맨시티는 치고 나가길래 와 올 시즌 이거 우승 레이스 너무 일찍 끝났는데 너무 싱거운데 했다가 맨유가
아, 토트넘이 맨시티 한번 잡아주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승점 드롭하게 만들면서 이거 재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의 경우는 역시 맨시티를 좀 추격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승리가 좀 필요하고요. 리그 리버풀은 8연승입니다. 21득점과 2개의 실점을 허용하는데 그쳤을 정도로 대단한 성적이었고 예. 부상자 아스날은 토미야스 다케이로가 훈련을 복귀했대요. 예, 예. 근데 과연 이제 바로 실전에 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리버풀은 지난 브라이튼전에 발 부상을 당했던 모하메드 살라가 클롭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 그냥 출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살라 선수가 그 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살라의 컨디션 잘하진 못했어요. 잘하진 못했다. 네, 페널티킥 골을 넣긴 했지만 살라는 여전히 몸이 좀 무겁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살라는 한 번 좀 쉬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살라 본인이 워낙 출전을 강력하게 희망할 거라서 그리고 클롭 감독이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한 거 보면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콘스탄티노스 치미카스와 제임스 밀러는 질병으로 이번에 빠질 것 같대요. 그래서 두 선수는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키플레이어 제일 중요한 선수들. 네. 아스날 추맨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되는 거 맞아? 네. 조원이 그 입을 좀 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정관 묶는 게 아니라 입을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로? 만약 이번에도 그러면 진짜 종윤이 형이 이렇게 잡으실 것 같아요. 입 묶어야 돼. 합주기가 메시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리그 24경기 5골과 3개 도움. 그리고 마르틴 웨데고르는 사실 저는 이 스탯 이상의 최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시스트나 뭐 공격 포인트랑 별개로 오른쪽 측면 벌려주는 거 혹은 왼쪽에 때려넣는 거 이 패스의 퀄리티가 풀백이나 측면 공격수들이 받기 너무 좋게 줘요. 정말 좋게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웨데고르는 수비에서의 압박과 커버 능력 그리고 이 넓게 최근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 혹은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공략하는 움직임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파비뉴하고의 직접적인 맞대결이 역시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자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를 꼽았습니다. 루디? 네. 사디오 마네도 꼽을 만한데 그냥 디아스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디아스가 지난 브라이튼전에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예. 대신에 이제 디아스가 브라이튼전 막판에 약간 그 램프티를 계속 막다 보니까 예예. 지친 지쳤어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살라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마네 왼쪽, 조타 가운데, 살라 오른쪽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루이스 디아스는 어쩌면 벤치로 이번 경기는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얘기 드려야 되겠지만 근데 지오그 조타는 MLH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었지만 최근 폼이나 감각이 그렇게 올라왔다고 보기 힘들고 예. 사디오 마네보다는 누이스 디아스를 꼽았던 이유는 역시 브라이튼전의 활약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누이스 디아스가 드리블을 통한 볼 간수, 왼쪽에서의 빠른 적응 여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카라바오컵 결승이었던 첼시전 때도 그랬고 꽤 괜찮은 중요한 역할을 예. 많이 맡아줬거든요. 누이스 디아스가 만약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티아고 알칸타라가 나온다면 같이 로버슨과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디아스를 꼽아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상 베스트 11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스날은 스미스로가 이제 복귀전을 치렀지만 계속 마르티넬리보다는 벤치에서 출발을 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늘 체크를 해줘야 되는 선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요. 네, 그리고 토미야스는 아마 이 경기까지는 좀 쉴 것 같아요. 무리한 복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필요 없는 게 세드릭 소레스가 잘해주고 있으니까 흐름이 좋으니까 예. 그럴 것 같고 리버풀은 역시 변수가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살라가 어쨌든 출전 가능하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훈련을 다 소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롭 감독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예. 왠지 살라는 한 번은 휴식을 주지 않을까. 물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경기이긴 예. 하지만 당연히 뭐 동행은 할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지우그 조타가 물론 최근 경기 선발로 안 나오긴 했는데 에미레이트 원정에서 강했던 점 그리고 안피에드에서 치러진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때도 자카의 퇴장을 유도한 점 때문에 맞네. 조타를 한번 써보자는 생각을 왠지 클롭 감독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스날은 자카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브라이튼전에 사디오 마네가 막판에 오른쪽으로 갔는데 마네가 예. 거기서도 잘했어요. 그래서 살라가 훈련량이 좀 부족하다고 클롭 감독이 본다면 그러면 그냥 살라는 한번 안배 그리고 마네 오른쪽 루이스 디아스 왼쪽 이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원이 깔끔하죠. 네, 케이타가 빠지고 티아고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티파엔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자 전술 포인트를 세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카라바오컵 경기도 그렇고 안피드에서의 리그 경기도 그렇고 예. 리버풀에게 덜미를 잡혔던 이유가 밸런스 때문이었어요. 올 시즌 아스날이 계속 1차 압박을 많이 걸고 마르티넬리, 라카제트, 뭐 스미스로가 나온다면 스미스로 그리고 웨데고르까지 전방 압박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문제는 선수들이 압박을 하는데 리버풀은 그걸 풀어나올 만한 센터백이나 미드필더 쪽에서의 빌드업 능력이 있는 팀이고 결정적으로 아스날이 압박을 할 때마다 간격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이사이 벌어진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카와 파티한테 부담이 생기고 예. 리버풀이 그걸 역습 때 활용하면서 오히려 재미를 보는 경기들이 올 시즌 내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에게 중요한 점은 압박을 할 때 중원 사이의 간격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스날의 왼쪽 라인입니다. 예. 역시 왼쪽 라인이 최근 이제 세드릭 수아레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티어니가 조금 더 뒤에서 빌드업을 받쳐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카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는데 자카가 전진을 하면 자카가 폭을 넓혀서 측면으로 빠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왼쪽 윙의 마르티넬리가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티어니는 티어니대로 뒤에 머물다 보니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고 마르티넬리는 마르티넬리대로 중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카랑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마르티넬리가 자꾸 터치라인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마르티넬리는 거기서는 볼을 끌 수밖에 없어요. 이 선수가 원래 그 측면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왼쪽 라인 지금 티어니, 자카, 마르티넬리가 묘하게 안 맞는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데 과연 여기가 이번 리버풀전에는 좀 더 살아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라카제트를 주목해야 된다. 아 라카제트 최근에 네. 그러니까 라카제트한테 골을 더 이상 막 되게 많이 바라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라카제트는 해줄 거 다 해주고 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11경기 3골과 7개 도움을 라카제트가 기록하고 있는데 메드구르가 파비뉴에게 묶여있을 때 라카제트가 내려와서 이걸 잘 분산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아스날 원정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조타가 이번에도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면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폼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부상 여파 때문에 몸이 무거워서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케이타 대신에 티아고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앙 빌드업과 왼쪽 빌드업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진에게 역시 기대를 해봐야겠죠. 코나테가 지난 주말 브라이튼전에 명단에서 빠졌고 이번에도 명단에 들 것 같긴 한데 경기를 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틱과 반다이크의 조합 우시는 뭐 최고죠. 아 최고죠. 네, 그래서 오프사이드 트랙 그리고 상대 공격진에 대한 1대1 대인 수비에서 이 두 선수의 좋은 호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 안필드에서 리그 1차전 맞대결 할 때 체급차 두 체급차 났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최근 아스날 폼 보면은 그때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지금 진짜 제일 좋아 올 시즌 중에 저는 아스날의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저도 체급차를 많이 좀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재밌는 경기가 좀 되도록.